자, 우리가 add의 원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add 다음에 하는 게 뭐죠? commit이죠, commit. commit의 원리를 또 살펴봅시다. 자, 현재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f1, f2, f3라는 세 개의 파일이 new 파일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ommit을 해볼게요. git commit 그리고 add는 했고 이제 커밋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겠습니다. 커밋 메시지를 1로 했어요. 그리고 git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커밋이 됐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도대체 또 생기는가를 봅시다. 자, 제가 리로드를 해봤습니다. 자, 리로드를 하니까 이번에는 just now에 해당되는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겼네요. 그리고 just now는 아니지만 그 직전에 수정된 파일이 이렇게 있는 얘들도 왠지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선 여기 있는 오브젝트 파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해 보니까 어떤가요? 방금 제가 작성한 commit 기억나시죠? 그 commit 메시지 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 여러분이 한그 커밋, 다시 말해서 그 버전도 마치 파일의 내용처럼 오브젝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예요. 객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밋 안에는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tre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뒤에 뭐가 적혀,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자, commit에 누가 commit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commit에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tree라고 하는 건 옆에 object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sha1으로 만들어진 값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이죠. 2, 4, 2, 2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얘네요.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트리는 무엇이냐면 f1이라는 파일과 f2, f3라는 각각의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커밋을 한그 커밋 결과는 그 버전은 오브젝트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오브젝트 파일에는 tre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tree의 값을 보면 현재 우리가 작성한 그 버전에 해당되는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버전을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f2.text의 내용을 yz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git add f2.text라고 하고 git 한번 볼까요?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index라는 파일에 자, 이렇게 yz라는 것이 생겼고 그 오브젝트의 sha1 id는 2795죠. 클릭해보면 f2.text는 2795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commit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commit이 생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뭘까요? 클릭해보니까 commit이 담겨있는 객체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commit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아까는 없었던 parent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 parent를 클릭하면 이 commit에 이전 commit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 commit은 더 이상 이전 commit이 없죠. 첫 번째 commit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tre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두 개의 commit마다
적혀 있는데 요 첫 번째 커밋과 두 번째 커밋의 트리 값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커밋의 트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f2.text의 오브젝트가 이건데 클릭해보면 z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였죠? 예, 첫 번째 커밋의 트리를 봤고요. 자, 두 번째 커밋도 트리가 있는데 그 트리를 클릭해서 보면은 f2.text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이겁니다. 클릭해보면 이번에는 y, z를 가리키고 있는 객체였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커밋에는 주요한 정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커밋이 누구인가, 부모를 나타내는 parent라는 값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커밋이 일어난 시점, 커밋이 일어난 그 시점에 우리의 그 작업 디렉토리, 우리의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 사이에 정보가 바로 이 트리라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전마다 서로 다른 트리를 가리키고 있고 그 트리에는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각각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전에 적혀 있는 트리를 통해서 그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에 우리의 그 프로젝트 폴더에 대한 상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사진을 찍었다. 스냅샷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각각의 버전은 그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의 스냅샷을 이 트리라고 하는 정보 구조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렉토리도 한번 만들어 보죠. mkdir d1 그리고 d1에다가 제가 f1.text를 d1에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네, d1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git add d1 f1.text라고 하고 그리고 기스토리에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두 개가 바뀌었고 여기 얘는 그 새로 생성된 애가 아니에요. 또 예, 아마 그 뭐죠? 날짜만 바뀌었을 거예요. 인덱스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안에 d1 슬래시 f1.text라고 되어 있고 얘도 f1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it commit 그리고 3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또 파일들이 쭉 바뀌는데 그 중에서 얘를 클릭해보니까 세 번째 커밋이 나오고요. 그리고 parent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parent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커밋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 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커밋이 만들어진 시점의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내용들이 트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트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D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의 타입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1 디렉토리에 담겨 있는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가
보시는 것처럼 tree라는 형태로 역시나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object라는 파일을 이리저리 설명드렸는데 저 object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는 파일은 object 파일이고 object 파일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뭐죠? 이런 거. 블럽. 블럽이라는 것이 첫 번째. 걔는 파일의 내용을 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디렉토리의 파일명과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블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 트리입니다. 세 번째, 커밋이에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커밋은 이렇게 오브젝트 아이디를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크게 세 개의 형태인데 하나는 블럽, 또 하나는 트리, 또 하나는 커밋.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